곳입니다. 이범영 골키퍼, 정승용, 김호규, 강지용, 백종환이 백포를 이루겠고요. 상대하는 수원 삼성 블루인즈의 스타팅 라인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영 골키퍼, 매튜 민상기, 곽광선이 3백을 이루겠고요. 양팀의 7라운드 클래식 경기 출발했습니다. 연규윤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연규윤이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골키퍼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보는 정승용.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길게 벌려줬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선수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조직력이 상당히 지금 필요할 때거든요. 네, 헤딩!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좋은 펀칭을 보여줬습니다. 황진성이 길게 뒤쪽으로 헤더! 지금은 피크예요. 네, 맞아요. 손에 맞았습니다. 손에 맞았습니다. 아, 이종성 선수 지금도 그런 선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에고 갑니다. 디에고 골! 선제 골 뽑아내는 디에고입니다. 디에고 선수의 세 번째 득점이 지금 전반 15분에 나왔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스트라이크라든지 양쪽 측면 공격수들 또 공격인 미드필드들은 먼 거리 오른발 떠갔습니다. 왼쪽 측면 내주고 들어가는 염기훈, 그리고 산토스가 밀어줍니다. 박기동 돌아서나요? 박기동의 왼발! 박기동 선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명 사이 벗겨내나요? 벗겨내나요? 하지만 파울은 아니었고 정승용이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고승범이 이어갑니다. 고승범! 고승범 살려냈어요. 꺾어줍니다. 그리고 슈팅! 펀칭! 뒤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걷어냈습니다. 김종구가 준비합니다. 감아줬죠? 펀치! 헤딩! 골! 동점골 뽑아냈습니다. 매튜입니다. 매튜 선수의 제공권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용병술이 또 빛을 발하는 매튜 선수의 동점골이 지금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범영 선수의 골키퍼는 나오면 네. 저 공을 해결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김호규가 볼을 이어받았고요. 이번에 길게 찔러줬습니다. 좋아요. 임찬울 버텨내죠. 임찬울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겨냥해줬습니다. 올려주고 헤더. 이번 디에고가 가기 전 민상기가 한 발 앞서서 끊어냈습니다. 패스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디에고가 들어가요. 내줘 슈팅. 골대 강타. 골대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놓을 수도 있고요. 염기훈이 갑니다. 벽 맞고 굴절됐습니다. 볼은 뒤쪽으로 흘렀고 매튜가 찍어줍니다. 길었어요. 하지만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KB 한화의 K리그 클래식 2017 7라운드 양팀의 경기 전반전 1대1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기동 선수의 킥오프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이제 화면 왼쪽이 강원FC 그리고 화면 오른쪽이 수원삼성입니다. 이번에도 디에고가 성큼성큼 들어가 봤고요. 디에고가 이어받았습니다. 디에고 살려내나요? 꺾어줬는데 걸렸습니다. 강원의 공격 살짝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꺾어줬죠. 디에고입니다. 디에고의 오른발 벗어납니다.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황진성의 왼발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아줬습니다. 헤더! 방향이 완벽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박기동이 패스를 연결해주고 본인의 위치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줬죠. 슛! 막아냅니다. 서정훈 감독이 바래고 네. 교체 갓. 아, 좋아요. 됐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거둬냅니다. 저런 게 그 김민호 선수의 장점이에요. 서정훈 감독이 적절한 타이밍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좋은 찬스를 돌파 시도 슈팅 물러나갔어요. 매튜가 얻어냅니다. 그 찬스는 네. 김민호 슛!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삼성의 선수들은 지금 그 공을 지금 계속해서 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리 사이로 갑니다. 갑니다. 슛! 굴절 골대 위쪽. 길게 박스 근처 헤더 떨궈놨고 뒤로 걷어냅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뒤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번 쳐내고 들어가나요? 슈팅! 벗어납니다. 76번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코너킥 올라갑니다. 슛! 골! 이번에도 매트입니다. 역전 성공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히 코너킥에서 지금 두 번째 득점을 지금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매튜 선수가 참금 같은 지금 역전골을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범영 선수가 나와서 지금 그 손을 대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수비수들도 완벽하게 지금 매튜 선수를 놓쳤고요. 김민호 가볍게 동료 선수를 번겨내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늦었어요. 그리고 박기동이 밀어줬고 슛! 골대!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추가 시간은 좋아요. 4분 넣어줬고요.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슛!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서서히 올라가 보고 있고요. 디에고를 향한 패스. 매추가 끊어냈고 다시 빼냅니다. 디에고 들어가 봐요. 디에고 꺾어줍니다. 슈팅! 막아냈어요. 이번에도 신하영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붙여주고 있는 강원FC. 띄워줍니다. 불절됐고 PK예요. 이번에 PK가 선언됐어요. 결국은 또 최대한 붙였었거든요. 디에고 갑니다. 디에고 막았어요. 이걸 막아냅니다. 신하영 골키퍼. 신하영 골키퍼가 결국은 해내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수원 삼성이 올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연승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었는데 이런 거를 지금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게 확실히 클래식하고